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전 민주당 국회의원, 동교동 자택,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던 이른바 동교동 사저라는 곳이죠. 거기를 100억 원에 매각을 해서 이제 그 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무슨 카페를 차린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새로운 미래에서 자, 이 야당 소위 민주당의 산실이나 마찬가지인 동교동 사저가 이렇게 카페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민주당,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민주당이 외면할 수가 있느냐, 기자회견을 하고 뭐 본인들이라도 뭐 어떻게든 그걸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제서야 화들짝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지역이 지역구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은 대단히 논쟁적이 될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교동에 이제 사저가 있고 거기에 큰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507.9제곱미터, 대략 평수로 따지면 한 154평쯤 됩니다. 154평. 이 정도의 공간을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이미 평화공원, 그러니까 공공장소죠. 공공장소로 조성한 바 있다. 이 땅은 원래 사유지였는데 이거를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약 70억 원가량, 정확하게 68억으로 매입해서 공공공간으로 이미 만들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동교동, 상도동, 뭐 우리 야당 정치사, 뭐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지만 야당 정치사의 그야말로 생생한 공간이죠. 저도 뭐 다 동교동도 가보고 상도동도 가봤습니다만은 생생한 공간이죠. 자, 이거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거는 그 자택이 아니고 자택 주변입니다.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 땅이죠. 그걸 이제 국비하고 서울시비를 들여서 일부 사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그 사저 자체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사저야 개인 재산이니까. 뭐 그런데 다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이제 그 우리 한국 정치사의 상징이니까 그걸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줘, 그 사서 뭐 공간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이제 그럼 동교동만 그러냐, 상도동은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국비를 투입하고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 위한 저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 사저를 물려받은 김홍걸 전 의원이 팔기 전에, 그 일반 그 업자들한테 팔기 전에, 자, 이걸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또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뭐 그거 일부를 뭐 김대중 재단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세 형제가 꼭 똑같이 나눠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김홍일 전 의원은 사망했으니까 김홍업, 그다음에 김홍걸, 이게 이제 배다른 형제죠. 김홍걸만 이호 여사의 그 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법적 다툼을 해서 결국 김홍걸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니까 자기가 그걸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쓰던 공간이니까 이거를 내가 그 한국 정치사의 뭐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국가에 기증하겠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고, 대신 이 리모델링이나 어떤 기념 공간으로의 그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은 좀 뭐 국비나 뭐 이런 걸로 대줬으면 좋겠다, 나도 기여하겠다, 이거를 내가 기증한, 이런 정도의 일종의 뭐 기부 체납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 다
그걸 상속받으려고. 그 법적으로는 형님과 소송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상속세가 대략 20억 원 안팎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이거를 100억 원에 팔았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뭐 민주당 뭐 이런 데서는 야, 큰일 났다. 저 DJ 사저를 어떻게 그래서 카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뭐 상속세를 20억 안팎이다. 그러면 뭐 대략 한 50억, 뭐 60억, 뭐 아마 이 정도를 물려받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정청래 의원이 제안대로 이걸 그대로 국비나 서울시비 또는 마포구비를 들여서 사준다면 김홍걸 의원이 거기서 취한 이득 100억 원 이건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그걸 나라 돈으로 메꾸는 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서울시민은 동의를 할까요? 왜 그걸 나라 돈으로 메꿔주죠? 김홍걸 의원이 다 가져갔는데 그런 게 있고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김홍걸 전 의원의 재산 문제입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이냐? 20억 원 정도 안팎이라는 상속세를 김홍걸이 감당할 수 없냐?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재산이 많은데 20억 원 상속세 안 내려고 아니 이제 그걸 내려고 동교동에 100억짜리 사저를 팔았다. 자, 2022년 4년 전이죠. 총선 당시에 김홍걸 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공개한 그 재산이 58억 원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공시지가로 공개합니다. 58억 원. 그런데 석 달 뒤인 2020년 8월에 초선 의원들 공개한 재산을 봤더니 그때는 6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시지가, 대부분 공시지가입니다. 부동산이 어떤 거 있나 봤더니 동교동 사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교동 사저를 이때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32억 5천만 원으로 했더군요. 이걸 지금 100억 원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4년 전에 3분의 1 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67억 7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걸 그때 100억으로 했다고 한번 보시죠. 그럼 거의 15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에 그 레미안 루체하임이라는 아주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이른바 아리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아파트죠. 거기다가 서대문에 상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7억 7천만 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당시 그거를 다 시가로 계산하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20억 원 안팎 정도의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상징과도 같은 동교동 사저를 카페 업자한테 넘겼다.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 정청래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 나라 돈으로 이거 사주자.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더군다나 김홍걸 전 의원이요. 아시다시피 평생 월급 받는 직장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7억 7천만 원이 등록된 재산이죠. 이게 실제 이제 100억 원이 훨씬 넘을 거라는 건데 시가로 보면 이걸 어디서 났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골치 아플 겁니다. 돈 번 적이 없는 사람인데 결국 DJ한테 다 물려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뭐 오래전 얘기니까 뭐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100억이 훨씬 넘는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아마 기억하실 거죠. 근데 그때 이 레미안 루체하임이라는 강남구 일원동의 이
고급 아파트를요 자기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응? 그런 정도로 해놓은 사람이 이제 20억 원의 상속세가 없어서 아버지의 그 뜻이 깃든 동교동 사저를 팔았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좀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의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라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나라 돈, 나라 세금을 넣자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뭐 민주당원들도 상당히 있겠죠. 물론 이 100억이 훌쩍 넘는 이 재산에 뭐 30억 담보 대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채무로 있답니다. 아 그거 다 제외해도 10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20억 상속세가 없다고 더군다나 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것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어디에 얼마나 재산이 또 있는지 왜냐하면 평생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 이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직도 내놓고 지금 뭐 단순 그냥 대표 경선을 하는 후보에 불과한데 민주당과 내가 책임감을 갖고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6억 원 뭐 사재를 털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전재산을 털었다 이렇게 무슨 전재산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전재산이 6억 원밖에 안 됩니까? 예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금 현재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6억 원을 내겠다는 거죠. 왜 기사들을 이렇게 쓰는지 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전재산 6억입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재산이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다. 왜냐면 원래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6억 원 예금을 낸다고 했더니 어떻게 언론 기사가 전재산으로 나오죠? 그거는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현장 기자들이 그런 판단이 들고요. 뭐 이게 결국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상징성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거를 동교동 사저를 국고나 뭐 나라 돈을 써서 사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워낙 그 상징성이 크니까. 그러려면 뭐 상도동 사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 DJ의 아들들의 어떤 그 재산 다툼 이런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생 돈 벌어본 적이 없는 그 셋째 아들이 무려 1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성 과정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한 20억 원 정도가 한 그런 정도의 세금을 못 낸다고 그 집을 팔고 뭐 카페가 되든 뭐가 되든 난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팔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은 그 동료 의원이었다는 사람은 자 나라 돈으로 이거 사주자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그 뭐 이걸 사적지로서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우리 국민들한테 뭐 산교육장으로 만들고 뭐 이러려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공공기여가 유족들한테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정도의 아마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거 뭐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자기 사재 내놓겠습니까? 보나마나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라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대단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한번 그 이렇게 과거 기록 같은 걸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고맙습니다.